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신규 확장팩 격전의 아제로스 소장판입니다. 뭐 한정판이죠. 10년 넘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겼던 와우조로서 뭐 지금은 즐기지는 않지만 와우라는 거, 워크래프트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즐길 생각도 없지만 구입을 했습니다. 마치 동전처럼 생긴 이 표식이 제공됩니다. 쇳덩어리예요. 굉장히 무겁고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문양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진영을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영원히 보지 않는 겁니다.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글이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네요. 매번 그랬어요. 기존의 소장판들과 구성물이 크게 다름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운드 트랙, 이게 원래 CD로 제공이 됐었는데 디스크로 제공이 됐었는데 디지털 다운로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 출시일이 원래 8월 16일이었는데 이틀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국내 게이머분들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격전의 아즈로스를 즐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출시 후 3일 동안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 간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겨보고 싶은 분들은 그 3일 동안 재미있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시간 정액놓고 즐겨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질감도 느껴지고, 왜냐면 그동안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픽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UI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틀은 그대로 오긴 하지만 처음엔 되게 아 이거 이제 못하겠다, 너무 올드한데? 근데 또 막상 즐겨보니까 한 3시간 넘으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겁나서 껐어요. 한 4시간 반 정도 즐기고. 대단하다니까요. 최근에는 뭐 MMORPG가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와우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와우는 접는 게 아니다. 잠깐 쉬는 거다.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아제로스를 다시 소화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겁나서 못 지킬 것 같고요. 이건 진짜 퀄리티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얼라이언스 진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상 위에, 호드 유저분들은 이렇게 탁 게임에 몰입해갖고 과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계속 수집하게 돼, 이거. 그냥 나는 워크래프트 카드를 주지. 그럼 내가 이거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텐데. 아니, 하스스톤처럼 그냥 그런 카드. 그냥 워크래프트만 있는 카드. 야, 그래야 뭐 한정판 그런 멋이 있지. 이거는 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